오늘 플레이해볼 와실 게임은 너무나도 유명한 국내에서는 방구차로 알려진 랠리 X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1980년에 출시된 게임으로 멜로디만 들어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게임이죠. 요 S 깃발을 먹으면 점수가 두 배가 되고, 쫓아온 애들을 따돌리면서 깃발을 먹는 단순한 게임이죠. 엘 깃발을 먹으면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 기름량에 따라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추격해오는 저 빨간 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돌려서 가는 것도 하나에 이렇게 근처에 오면 연기를 뽑는데, 저 연기 때문에 방구차라는 명칭이 표시가 됐죠. 맵을 통해서 이동하는 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오는 거. 이게 스테이지가 건너날수록 굉장히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그리고 깃발에 있는 반짝이는 부분을 먹으면 이렇게 점수가 두 배인 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보이는 이 돌멩이에 부딪히면 죽어요. 암서. 보너스. 저 빨간 차가 구석에 있는데 안 움직이네요? 버그인가? 이 차량이 자동으로 쭉 직선으로 향하기 때문에 중간에 미리 코너 있는 부분에서 레버를 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 마음대로 가요. 두 판을 깨면 보너스 스테이지로 갑니다. 보너스 판은 이렇게 S를 먼저 먹고 시작하면 점수 벌기가 수월해집니다. 아, 이 음악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전에 개그 프로에선가? 그왜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그 멜로디가 이 멜로디예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그냥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보너스 판에서는 저 상대 차량이 움직이지 않죠? 스피드가 굉장합니다. 아, 보너스 깃발이 하단에 있네. 스피드가 장난 아니에요. 추격해오는 게. 요 코너. 아,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죽어버렸네. 오! 얘네가 몰아서 사냥을 하네요. 아, 이런 두 마리나 죽었네. 반짝이는 걸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아, 밑에 있구나. 오! 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그리고 이거 연기를 쓰면은 기름이 소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쓰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써주는 게 좋아요. 네. 그렇지. 깼어. 쉬워 보이지만 절대 많은 판수를 갈 수 없는 게임이기도 했죠. 오! 이게 애들 쫓아오는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연기를 써야지 하는 찰나에 그냥 죽네요. 먹었어. 오. 아니 원래는 요 코너에서 쓰면 딱 맞는 건데, 와 이건 스피드가 너무 빠르네.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나는 분들은 방구차 랠리 X 한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이 이전에도 비슷한 랠리 X라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구차입니다.